1번. 자, 부울대 수식 F를 다음과 같이 등가 변환할 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은 시간을 절약하는 거를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거야. 그럼 가로로 맵을 쓰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자, 여기서 가로로 맵을 쓰세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딱 먼저 떠오르야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이건데, 자, 처음 하는 친구들을 배려해 줘야 되니까 요게 다 이것이, 그러면서도 예, 여기가 또 0인 거, 응? 여기가 0인 거는 요거하고 요거겠지. 그렇게 하면 이건 뭐야? 응? 이거는 요거니까 요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니까 요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거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x가 1인 쪽에서 요게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아, 그래서 이렇게 묶고 주면은 자, 끝났다 이런 얘기지. 이게 뭐야? 요거는 요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치 않는 변수는 여기서 변치 않는 변수가 뭡니까? 요거죠? 그래서 여기 답은 요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여기서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면 안 돼. 2번. 자, 2의 보수를 활용한 이진수, 뺄셈, 연산, 수행 과정을 나타낸 다음 식에서 A, B 값으로 옳은 것은? 자, 뭐야? 0, 1, 0. 자, 010110에서 자, 이제 A를 이렇게 뺐대요. 이거는 이제 보수구나 하는 거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겠지. 이제 보수니까 010110. 자, 보수. 2의 보수. 자, 2의 보수. 자, 그런데 2의 보수가 여기가 뭐야? 1, 1, 0, 1, 0, 0, 1.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의 보수가 된 겁니다. 2의 보수. 그러면은 요 A 값은 어떻게 이제 돼야지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반대로 이거 다 뒤집으면은 1의 보수지. 1의 보수. 자, 1의 보수. 자, 이거 한번 뒤집어 볼까? 0, 0, 1, 0, 1, 1, 0. 자, 이게 2의 보수니까, 2의 보수니까, 예, 여기 A. A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예, 이게 이제 1의 보수고, 여기다 플러스 1 하면 2의 보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바로 0010111. 자, 0010111. 이게 이제 된다는 거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면은 0, 1. 자, 여기도,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돼. 1. 여기는 0. 하나 올라가니까 0, 1.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지. 이런 문제는 뭐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너무 쉽지? 이상하게 이 3번을 많이 틀렸어, 여러분들. 다음 증폭기회로의 주파수 응답 특성 곡선으로 옳은 것은? 단 연산 증폭기는 이상적인 소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연산 증폭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게 뭐예요? 이거는 LPF지? LPF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LPF구나.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직류가 되면은 어떻게 돼? 이게 무한대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 더 쓴 것밖에 없다는 거가 눈에 안 들어와? 응? 그렇지? 그래서 LPF니까 당연히 당연히 어떻게 돼? 여기는 통과하다가 이해 되겠어? 여기는 이제 차단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겠지. 2번은 BPF고 3번은 HPF지. 그러니까 이거는 LPF 특성을 갖는 거죠. 로펜스 필터 특성을. 그래서 이거 있다고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응? 이게 왜 있는지 알겠어? 여기서 직류 들어가면 이건 무한대가 돼버리잖아. 응? 그렇지? 직류 들어가면은 요거는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직류 들어갈 때 요게 작동하게끔 해놓은 거야. 응? 여기. 그지?